얼마 전에 떡 먹고 냉동시켜 놨었거든요. 이거 구워서 먹으려고요. 이건 아주 예전에 오븐이 있을 때 쓰던 제빵기인데요. 이걸로 식빵도 해먹고, 그리고 수제비도 해먹고 이것저것 활용했었는데, 오븐이 고장난 뒤로는 한 번도 안 꺼내서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청소 좀 해보려고요. 제빵기 안쓴지 진짜 10년은 더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제빵기가 처음엔 잘 돌아가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반죽이 완전히 멈춰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 오래돼서 고장 났나 봐요. 손으로 반죽을 해줘야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사용했던 제빵기라 고장 나서 조금 많이 아쉽네요. 반죽이 제빵기로 할 때랑 손으로 할 때랑 계량이 좀 달라서 지금 굉장히 질어졌어요. 이대로 빵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발효를 1시간 반 정도 시켜줘야 돼서 저는 발효할 동안 장좀 보고 오려고요. 예전부터 제가 키워서 먹을 수 있는 루꼴라나 그리고 바질 같은 거 심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딱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씨앗도 사고 그리고 간단하게 장도 봐서 들어올게요.
밖에 바람이 아직 찬것 같아서 이렇게 트렌치 코트 걸치고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왔고요. 오랜만에 제빵기에다가 식빵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고장나 버려서 일단 발효를 해놓고 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살지 고민하다가 바지를 사와봤어요. 밥 먹고 바로 심어보려고요. 그리고 빵은 1차 발효를 마친 상태여서 바로 만들러 가볼게요. 잘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반죽이 질어서 좀 엉망이 된것 같은데 이게 빵이 잘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이제 이 상태로 뚜껑을 덮고 2차 발효하는 동안 아까 사온 바질 한번 심어 보려고요. 모양이 조금 웃긴데 그래도 빵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 제빵기에다가 재료를 넣기만 하면 한 2시간 30분 안에 식빵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게 고장 나 있을 줄 몰랐어요. 스킨다포스가 전에 살았던 화분인데 여기다가 심어주려고요. 요즘 손을 자주 씻으니까 핸드크림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향이 좋은 걸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향하러 나갈 수가 없어서 샘플 신청을 해봤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나머지도 천천히 써봐야겠어요. 발효 시간이 다 돼서 와봤는데 지금 좀 난리가 난것 같아요. 반죽 흐르는 거 정리 좀 하고 바로 구워보려고요. 구워서 나왔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빵이 잘 구워졌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반죽이 생각보다 질어서 걱정했는데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빵 굽는다고 지금 점심시간이 한창 늦어져서 지금 바로 먹으려고요. 타이머 8분. 여기 있어요. 타이머 8분. 알겠습니다. 8분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시간 제한 중. 아, 그리고 토끼컵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재작년쯤 라이브워크에서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없어서 이제 판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번 댓글에서 구매하셨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더보기에 적어 놓을게요. 제빵기 내일 수거하는 날이라 지금 내놓고 들어오려고요.
아몬드가 복숭아 맛이라는 게 너무 상상이 안 돼서 사봤어요. 향기 좋다. 오늘은 생일 선물로 받았던 케이크 입력제 써볼까 하는데 이 구슬들 녹을지 궁금해요. 요즘 집에만 있는데도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